여행 오감도. 가야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칠불봉 자락 아래 산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가야산의 60%를 차지하는 성주군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마을.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오늘은요, 신계리라는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죠? 아, 너무 운치했습니다. 이 산길을 쭉 가다 보면 그 마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인적이 드문 길을 걷다 보니 숲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을이 되어 생기 있는 모습으로 세상 구경을 나온 이름 모를 들꽃과 풀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에서 우연히 만난 동물. 워터폴. 이게 절경인데. 맑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청정폭포. 높이가 50여 미터에 이른다는 용수폭포는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폭포는 신계리 사람들만 아는 비밀 폭포라고 합니다. 저는 운 좋게 폭포 구경을 할 수 있었죠. 물이 정말 맑더라고요. 아, 좋다! 해발 600m에 자리 잡은 마을. 옛날에 이곳에는 주막이 있었다는데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주막을 들렀다 간다고 해서 들림이라고 불렀다죠. 지금은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아, 산 위에 이렇게 집이 있네. 저기가 끝집인가 보다. 계세요. 아니, 여기 과장 끝인데 산 둔턱인데도 집이 있네요. 보리보다 더 높은데도 집이 있는데. 그래요? 집 뒤도 있고 좌우에도 있어요. 네,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유, 비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래놓고 있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앉으라며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머니. 아우, 따뜻하다. 할머니 방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유, 어머님 따뜻한 데서 그냥 잠 한 숨 잤으면 좋겠다. 여기 옥 좀 이렇게 따뜻해. 어? 오, 어머님, 이거 뭐예요? 꽃이 늘어났다, 괜찮아. 저 한 대 늘어날 피는 와서 마르진 안 하고. 아이고, 꽃도 숨겨놨네. 열리 일곱에 와가지고 어느 날까지였어. 옛날에는 열두 뜨던 데인데 지금도 집터라요. 집 다 있었어, 나 시집 올 때는. 손도 뭐 간절히 들어갖고 아이고, 창피실 걸 말하고 손. 와, 우와. 어휴, 와, 뭡니까, 이거? 엄청 크다. 이야. 어머님,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뭐, 나무도 자르면 누르고, 진하고 같은 거 나오잖아, 테레비. 여름 올라오면 막 빛이 나갖고 뜨뜻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여기 잠잘 수도 있겠고. 아, 예, 잠도 자고. 밥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아. 여한테 밥 먹고 뭐 그랬지. 와. 좋네. 다 큰 자식들은 산에서 나오라고 성화지만 할머니에게는 오래된 이 집이 제일 편합니다. 이야, 100년. 이 샘물도 할머니가 아끼는 것 중 하나죠. 그 원래 내 때부터 그 샘이 물이 있었어. 그 샘이 갖고 마치 참이 이웃 사람들 갖다 먹고 했다. 옛 추억을 안고 사는 할머니는 길 떠나는 손녀를 배웅해 주듯이 다정한 인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좋으면서 가이세. 네. 저는 두메산골에 누렇게 익은 벼가 가득한 논을 보며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작은 텃밭에서 가을이 온 것을 알아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무? 이거 잘. 어이구, 좋네. 잘생겼다. 예, 이거 너무 잘지? 아, 이걸로 그러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러 가야지. 무? 어, 무밥. 무밥. 무밥 맛볼 생각에 들떴답니다. 오, 이거 잘 익었다. 그래서 도전해봤죠. 무볶이. 와. 네. 인삼보다 좋다는 가을 모양도 예쁩니다. 시간에 닮아가 이쁘다, 나. 아. 여기서 멋지게 지나지. 옛날 먹을 것이 귀했던 산골에서는 넉넉하게 밥을 지어 나눠 먹기 위해 물을 넣고 밥을 만들었죠. 지금은 가을에 수확하는 제철 물을 넣어 종종 별미로 먹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쌀과 물을 넣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무밥을 만들 때면 아주머니는 자식 키우느라 집안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 일만 했던 옛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시네요. 어디 간다고 아마 여자들은 놀면 안 돼. 나도 정말 안 놀았어. 아이고, 고생 많으셨군요. 30 안 놀았어. 시집 왔는 지는 한 37년 되지. 아, 37년 되셨어요. 여기 이제 돌아는 지는 이제 한 10년 되네. 아, 이 신계리 어머니 모시기 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좋은 데 다 댕기고. 대구.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수원으로 가서. 수원서. 대구로 왔다가 시골로 왔다. 내 인생 고달프다 누가 말했나 아 누가 내 맘 말리여 노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가수세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뮤직비디오인데? 이제는 노래 한 자락 부르며 힘들었던 옛날을 추억할 수 있게 됐다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무밥이 완성되어 갑니다. 아마존 무밥. 네.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밥을 즐겨 먹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대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무밥에 얹어 쓱쓱 비벼 먹을 양념장입니다. 신계리 이장님 댁에서 받은 가을이 듬뿍 담긴 산골 밥상. 오. 갑자기 한정식 맛있겠네. 맛있겠어, 맛있겠어. 이거 맛있겠다. 한번 뽑아줄까? 전 무밥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친구이네요. 항상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해드렸죠, 무밥. 결혼하고 보름 있다가는지 하늘에다가는 있네, 어디 갔었어? 결혼해가 보름도 안 되고 아팠다. 이해가 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아. 산골 마을에 온 지 10여 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쌓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겠죠. 내가 결혼한 지가 한 37년 됐는데 참 고생 많이 했구만. 참 마누라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이래나. 고맙습니다. 가야산 아래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산골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